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최근 남성들만 입는다고 알려졌던 트렁크 팬티,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맨살에 입는 여성용 트렁크 팬티 4종을 비교 분석해보고 제가 한 달 정도 입어본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려볼 예정입니다. 협찬 없이 제가 전부 직접 구매한 제품들이고요. 저의 바디 사이즈는 아래와 같습니다. 리뷰를 보실 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성용 트렁크 팬티 4종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속옷의 편함 그리고 불편함은 아주 미세한 차이로 나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속옷에 관해서는 누구나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네 가지 제품도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소개할 첫 번째 제품, 모그라미 슬기로운 트렁크입니다. 저는 하늘색으로 구매를 했고 60수면 100%를 사용한 원단이나 신축성이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몰 사진에 비해서 입다 보면 상당히 구김 자국이 잘 납니다. 허리에 주름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 겉에서 보면 그냥 잠옷 반바지 같이 생겼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분리형 흡수면을 갖고 있다는 것.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을 만큼 흡수면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티 라이너와 같은 패드를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제품에는 부착된 라벨이 아예 없는데요. 케어 라벨이라고 해서 면에 프린팅이 되어 나오는데요. 거슬림을 아예 원천 차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때 입기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원단이 그렇게 부들부들하지 않고 살짝 결이 느껴진다는 점. 그래서 움직일 때 닿는 면이 거슬리고 주름밴드가 여유는 있지만 배쪽에 자국이 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쭈글쭈글해지는 자국인데요. 보기도 싫지만 저는 피부에 자극이 되더라고요. 제가 민감한 피부여서 그런지 원단이나 주름밴드와 같은 성격이 저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앞서 소개한 모그라미의 제품과 살짝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존재하는 제품입니다. 날은 맨살 트렁크라는 제품이고요. 라일락 크림 컬러라서 색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선택폭이 넓고 조금 예쁘다는 점?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이 제품은 원단 구성이 좀 다르지만 신축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구김이 잘 지기 때문에 모그라미와 사용감이 비슷한데요. 대신 이 제품은 일체형 흡수면을 가지고 있어 패드 부착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허리가 울밴드로 제작이 되어서 앞서 보여드린 주름밴드에 비해 저한테 자극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국도 나지 않아 장시간 입고 있어도 가렵지 않고 불편함이 적었다는 점. 전반적으로 색도 예쁘고 디자인이 톡톡 튀는 제품인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마감 상태가 제가 제품을 받았을 때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밑단에 실밥이 풀려있고 위쪽에도 실밥이 막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며칠 입다 보니 실이 줄줄 풀려서 계속 밑단에 대롱대롱 나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만큼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제품은요, 속옷 쪽에서는 상당히 인지도를 쌓고 있는 브랜드죠. 비브비브의 트렁크입니다. 원래 가격이 25,900원으로 무지하게 비싼데요. 지금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19,900원으로 할인 중입니다. 우선 이 제품은 텐셀 모달의 흡수면 순면으로 제작된 제품이라 앞서 보여드린 두 제품과는 사용감이 매우 다릅니다. 일단 원단이 찰랑찰랑 하면서 신축성이 많은데요. 이 제품의 좋은 점은 구겨짐이 일단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슬림한 울밴드여서 배쪽에 자국도 나지 않고 자극도 적습니다. 보시면 사이드가 오버랩 디자인으로 패셔너블한 느낌을 주고자 노력한 부분이 돋보이죠. 피부에 닿았을 때 전체적으로 부들부들하고 편안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이 찰랑찰랑한 촉감이 저는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잘 때 가장 편한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원단 특성상 비침이 있는 편이고 일체형 흡수면이라 패드는 부착이 힘듭니다. 이 제품 역시 프린팅 라벨이라 라벨이 없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주름밴드 혹은 울밴드가 시중 제품들 찾아보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 슬림한 울밴드가 확실히 신경을 써서 제작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착용감도 매우 좋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점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팬티 라이너 부착만 가능했다면 저에게는 완벽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 맞았던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애프터의 라라 트렁크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역시 가격이 조금 나가지만 많이 구매할수록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딥 네이비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은 비브비브 제품에 비해 더 짱짱하지만 그만큼 부드러움은 살짝 떨어지는 사용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리형 흡수면을 가지고 있어 팬티 라이너와 같은 패드 부착이 가능합니다. 신축성도 있고 구겨짐도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지만 또 이건 주름밴드였습니다. 뭔가 저하고 하나씩 안 맞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뒷면에 부착된 이 라벨, 패셔너블하게 연출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굳이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를 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잠깐 편의점을 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여기 뒷면에 떡하니 라라 트렁크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살짝 민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은 다른 제품의 주름밴드보다는 자극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입다 보니까 자극은 좀 나더라고요. 사이즈를 더 큰 걸 샀어야 하나 봅니다. 저는 프리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입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사이즈를 좀 더 넉넉하게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 여성용 트렁크를 소개해봤습니다. 특징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다채롭죠. 뭐가 하나 있으면 뭐가 하나 없고 그래. 저는 집에 남편이 있으니까 자주 남성용 팬티를 만지게 되는데요. 여성용 트렁크는 굉장히 디테일한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만 모아서 제가 여성용 트렁크를 입으면서 느낀 점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생리할 때 입어도 괜찮은가? 제 대답은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다 입니다. 제가 패드가 부착 가능한 트렁크를 보여드렸죠. 제가 저번 달 생리할 때 이렇게 제품을 입어봤는데요. 트렁크에는 보시는 것처럼 팬티 라이너를 부착했습니다. 제가 생리용품은 주로 탐폰을 사용한다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탐폰을 착용하고 여성용 트렁크를 입고 생리기간을 지내봤는데 일단 가능은 합니다. 근데 생리량이 많아서 넘친다 하면 곤란해집니다. 트렁크는 외음부에 붙지 않기 때문에 앉거나 움직이거나 하면서 생리량이 넘치면 흡수해줄 공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 둘째, 셋째 날은 일반 팬티를 착용하고 양이 많지 않은 날에는 트렁크 팬티를 착용했는데요. 탐폰이나 생리컵을 사용하고 팬티 라이너가 부착 가능한 여성용 트렁크 팬티를 입으신다 라고 하면 생리 기간에도 일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본 것이고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꼭 이것이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외출할 때 입어도 괜찮은가?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멀리 나가보진 않았는데요. 어떤 디자인의 제품들은 제법 가능합니다. 비침이 거의 없고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제품들은 입고 나가도 이걸 속옷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 부모님이 집 앞에 잠깐 오셔서 제가 트렁크 팬티 위에 패딩 입고 나갔었는데요. 팬티만 입고 나왔냐고 혼나지는 않았고요. 그냥 반바지만 입고 나왔다고 혼났습니다. 배달이나 택배를 받을 때 혹은 잠깐 앞에 편의점에 가야 할 때는 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밖에 다니면 아래가 너무 심하게 시원합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트렁크 위에 옷을 입으면 불편한가? 네, 불편합니다. 트렁크는 엄밀히 따지면 집 안에서 속옷 없이 입을 수 있는 용도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위에 겉옷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이물감이 느껴지고 겉에 티가 나기 때문에 트렁크를 입고 겉옷을 착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요즘 같은 겨울에 기모 트레이닝이나 펑퍼짐한 옷을 많이들 입잖아요. 제가 두두 산책 나갈 때 이거를 입고 위에 트레이닝복 입고 나가봤는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마지막 궁금증, 삼각 사각 트렁크. 그것이 문제로다. 삼각 팬티, 사각 팬티, 트렁크까지 다 입어본 입장에서 트렁크 얼마나 좋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사각 팬티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각 팬티만큼 트렁크도 굉장히 비쌉니다. 괜히 사놓고 나랑 안 맞으면 어쩌나, 남편을 입혀야 하나 고민이 아주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 트렁크는 내가 주말 동안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 있을 것 같다 라고 할 때 입을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삼각 혹은 사각 팬티지만 주말에는 트렁크, 이 정도? 저도 가끔 외음부가 습해지고 이 사타구니에 종기나 염증이 나면 굉장히 불쾌해지는데요. 트렁크 팬티가 이러한 불편함을 확실히 개선해준다고 느꼈습니다. 자본이 적은 기업들은 주문량이 적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비싼 단가를 주고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또 이중 흡수명과 같이 기존 틀과 다른 디자인으로 뽑아내려면 추가 공정이 들어가겠죠. 그만큼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불만이 커지고 억울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의 여성 속옷 업계가 처한 현실이자 견뎌내야 할 벽입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 비싼 돈을 주고 제품을 구매하고 계신 소비자분들은 비단 속옷 가격만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커지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성장 비용까지 여러분은 지불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시장을 개척하는 업계도 성장시키는 초기 소비자도 모두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죠. 이 영상에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댓글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이 시간이 시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